구원과 구속사 한번 그거를 그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빛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 이 궁창은 대기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물을 궁창을 만드시고 참 여기 물과 물을 나눠서 이렇게 풀과 채소 여기 이제 물을 모아서 바다라 하고 뭍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이게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바다의 생물 날개 가진 모든 새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도록 했죠.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시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 마귀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런 어떤 불행과 고통의 씨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죄인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먹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넘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이 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인데 이 가인은 그 제물과 제사를 열납지 않고 아벨은 하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여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다 번성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길로 가고 이 믿음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쭉 시작되죠. 붉은 줄로 이렇게 해서 쭉 간데 역시 노아의 시대가 됐을 때는 이 아벨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종족들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이게 방주가 뭐냐면 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기간이 뭐 인간의 연수가 육체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지었다는데 이제 120년이 된 것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대요. 이 방주를 짓는데 육체 너희 육체의 그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이제 생명을 그 전에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막 900세 무드셀라 같은 969세까지 살고 근데 이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이제 짧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그 이제 원어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 또 의학자들, 크리스찬 의학자들이 우리가 그 인간의 이런 어떤 그 생명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하면은 120세까지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 가지고 그런 이제 지금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물로 그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 결국에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저 히말리아까지 다 덮이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소한 10억에서 최대한 100
80몇억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추정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노아 여덟 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한번 뒤로 넘깁니다. 그 노아가 나와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가족이 우리가 이제 아담을 우리 인류의 시조라고 그래요. 인류가 그 아담과 하를 통해 시작되죠. 근데 여기 노아는 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가족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이들이 이렇게 이제 쭉 번성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켜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언어를 통한 사람들끼리 이게 함계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전은 쪽으로 또 셈계는 아수르 아시아 쪽으로 야벳은 소아시아 유럽으로 이제 가서 조상이 되는 이런 이제 있게 돼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이제 근데 세상이 또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서 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네가 밟는 이 땅, 네 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때 완전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간 400년이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근데 야곱이 이제 있을 때 애굽에 아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와 온 가족을 내로라고 해서 애굽으로 이주가 됩니다. 여기서 400년 동안 머물면 처음에는 굉장히 VIP 대접을 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방황도 했죠. 여기서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와서 이 땅을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다 한 5년 이상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구나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죠?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누가 해준 게 없어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열리더라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런 게 이제 쭉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맞춰지면서 하나하나 이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가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영,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한번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기업을.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쫙 돌았잖아요. 돌아서 여기는 시몬 지파, 여기 유다 지파의 땅, 단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 동쪽에서 여기 길앗 이쪽에서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이쪽에서 이렇게 요단강 이쪽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반 지파가 여기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이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가 조사오니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대. 세상의 어떤 걸 적당히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인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밖에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쭉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게 되었어요. 자, 그 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을 분배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보니까 굉장히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 있죠. 그런 지파에는 더 넓은 땅을 주세요. 그리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일곱 지파에게 가서 너희가 언제까지 기업을 얻는 것을 지체하고 있냐?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겠죠. 그런데 그려가지고 오라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그려가지고 그것이 그들이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 기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분량이 어때?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을 때 주님은 뭘 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멋대로 분량대로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어때요?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를 하면은 뭐 일을 작정하기는 사람이 있지만 제비는 하나님 뽑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누구는 이쪽에서 저기까지 저 땅을 가져요. 또 누구 유다지파는 저쪽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우리를 적게 주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송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돼요. 그냥 기업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분배를 했어도 그 땅을 싸워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지파, 이 레이지파는 보면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조금 전에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이게 이제 다 기업이 있는데 레이지파는 없잖아요.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는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서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죠. 그 이제 이 단지 이 레위 지파는 또 이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은 이거 보세요. 시몬 지파는 다 모여 살죠. 유다 지파 마찬가지,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다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 그 지파가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해.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주요 도시가 나오고 레인의 성읍, 도피성 이렇게 산이 나오죠. 그럼 레인의 성읍이 나오는데 레인의 성읍이 아셀 지파에도 있고 여기에 스불론 지파에도 있고 여기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있고 이사갈 지파 가운데 있고 막 다 여기저기 이 레인의 성읍이 있어요. 그 이제 레인은 어떻게 하냐? 열두 지파의 그 땅에 흩어져서 48개 각 지파에서 한 4개 정도씩 그런 성읍을 줘가지고
48개 성읍에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살고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신. 근데 이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형제들이 옛날에는 특히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다 어떤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전 지역에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기업을 주시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은 뭐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이제 기업이 없죠. 거의 주의 종들이 어떤 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이제 동성애 그걸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막 목숨 걸고 이 동성애 반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염한섭 원장이라고.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세브란스인가 이쪽에 그 의사인가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주 큰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실버타운도 짓고 막 그 요양병원도 짓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에 수백억을 들여갖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서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염한섭 원장님의 그런 어떤 그 장인어른인데 그분이 그 수동 기도원에서 부흥하면서 막 전국에서 엄청나게 가고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더라고. 막 설교할 때 보면은 아주 너무 강해. 막 뭐 보통 우리는 상상을 못할 그런 정도. 그런데 그 지금 수동 그 요양병원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또 지금 이제 그 기도원도 다 경매로 넘어.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취재를 가져간 내용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맨날 그렇게 사업을 벌인다. 사업을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사위가 제발 좀 막 하지 말라고 해도 장로님들하고 전국에다 막 사업을 벌려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게 다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 수동 기도원 그것만 해도 수백억 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빌라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분양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나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 사위가 의사인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도 됐더라고요. 근데 막 그분이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 그 레이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이 보면은 막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막 그래요. 목사님 막 그 여러 가지 사업에 이름만 좀 올려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줘야죠. 와, 한 우물만 파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도 주셨지만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피성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바산, 골란, 길라라모, 또 베셀, 또 여기에 게데스, 또 헤브론, 여기 세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역시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위치가 저 위에 중간에 밑에 이렇게 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은 부지 중에 어떤 잘못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제 그 상대편에서 그 사람을 부지중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고의성이 없었는데 사람을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피성으로 이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 도피성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실수한 것을 고백해요. 성문에 가서 내가 이렇게 뭘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 마저 죽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성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호를 받아. 재판 받을 때까지 절대 어떤 이 사람이 내 막 누가 내 노락에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죄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범죄랑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여섯 군데가 있죠. 그 여섯 군데의 이 지명들은 굉장히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여기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요단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는 물이 헬몬산에서 들어오는 여기서 물이 쭉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니까 이 생명의 그런 생명력이 약동하죠. 막 많은 고기가 살고 여기 이런 역성. 근데 이 사해바다는 어때요? 물이 들어오기만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지명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그곳의 이름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나눠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사해 바다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산골란, 길라라모, 베셀 이런 헤브론, 세겜, 또 게데스 이런 것은 다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바산골란 기쁨, 길라라모스는 영화, 베셀은 요새라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제하다, 또 어깨 힘, 그리고 의롭다 이런 거. 그럼 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도피성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개의 그 도피성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안에 의롭다고 영화롭다 기쁨이 이런 거 우리가 도피성 안에 그 이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미. 그래서 오늘날 도피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 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 밟는 땅을,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민족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후손에게까지 계속 물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거기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애굽에서 거기 한번 봐봐요. 가나안까지 약간 모세 거기를 봐도 보여줘도 되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여기서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허겁고 고통 가운데 구원받아 나왔지만 여기서도 돼. 광야에서도 안식이 없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연단과 훈련이 귀하니까. 근데 이들이
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또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100% 다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놔두고 있을 때 기업을 분배해서 나눠줬지만은 아직 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걸 얻지?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은 이 그들이 멸망치 않고 그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얻고 거기서 그들의 후손까지 계속 장구한 그런 축복을 받으며 누려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거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다면은 이런 게 이제 바로 뭐겠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자손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 그리고 절대로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 민족들하고 혼인하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런 어떤 신앙이 그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결혼을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기 어렵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 민족과 가까이하여 혼인을 하지 말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그리고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겠어요. 6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우리는 섬길 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결정,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만 섬겨야 돼. 어떤 신을 섬기고 선택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다른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거기 7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일을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서 다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싸우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일에 지도자로서 그 일을 다 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아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여기 보면 뭐냐면 모세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광야에서 훈련과 그런 연단을 받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계속 모세 밑에서 그런 어떤 시종을 하면서 그 배우고 훈련받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뭐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유명한 철학자 밑에 가서 배우는 거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3,500년 전쯤에 있었던 그런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할 때 광야를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그런 어떤 모세를 돕는 조력자이며 또 모세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배웠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어떻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고 항상 이런 어떤 수고하고 희생적인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 쓰임 받기까지 많은 그 훈련과 인단을 받았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까지 많은 그런 훈련과 연단과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냈을 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돼요? 10명은 안 된다고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고 했죠.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볼 때는 실패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는 제가 보니까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업을 나눠줄 때 다른 열두 지파를 기업을 다 나눠주고 제일 안 좋은 데 있잖아, 안 좋은 데 그런 땅을 자기가 기업으로 얻어요. 자기가 그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내가 저 좋은 데를 차지하겠다 하면은 누가 이걸 반대하고 막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니까 다 다른 그 형제들 지파들에게 좋은 땅 나눠주고 남은 제일 안 좋은 짜투리 땅 같은 그런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딱 얻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리사욕이 없어. 오직 나보다도 형제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간 그런 아주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